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4차원의 세계. 여러분 지금 4차원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4차원 사는 거야. 나는 4차원 사는데 4차원. 3차원 4차원 사는데. 자, 쭉 자, 아시죠? 4차원이 되는 거. 오늘 세 번째 시간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좀 이게 들어보시라고. 꿈. 아, 꿈 드림. 근데 꿈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그 우리가 또 생각하게 돼. 이게 저기 그러니까 저 뭡니까? 영어로 비전. 어? 우리 그 저 뭐 저 이거 저게 사람의 그 이거 저 소망과 관련된 뭐 그런 바람 이런 건 다 아니까 그 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오늘. 예? 잘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꿈, 드림, 밤에 그 잘 때 꿈꾸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꿈. 그것도 뚱딴짝에 무슨 또 꿈 얘기냐? 아니야. 이 성경에요. 꿈 얘기가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니까.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이 꿈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고, 뭐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꿈에. 의외로 꿈에 대해서.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아다시피 몰라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대충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거 이제는 든다면은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나 뭐라 이제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환경. 빨리 할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수단이죠. 이제 나도 제일 그걸 믿습니다. 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보편적인 그 방법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저기 뭐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 때 또 누구를 통해서 뭐 목사나 신령한 주의 정도를 통해서 계시할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나 구약 때부터 선지자나 그 통해서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데 그 이상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랬고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보편적인 그 구약 시대는 그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수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을 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했다. 쭉 보세요. 누구의 선지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했다 이거야. 근데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꿈. 꿈을 통해서 밤에 자는 꿈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계시의 수단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 이것이 아주 나는 저는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할까 봐 미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뭐 꿈, 환상,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이거 저거 또 이상한 거 얘기하는데 또 신비주의자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미리 이제 방어선을 치는데 난 신비주의한 것이 신비를 인정해 신비를 아주 그냥 100%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는 아니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신비주의자하고 신비학은 달라요. 이 성경은 신비의 사인칭입니다. 아다시피 기적과 이사가 뭐 육신권 통해서 그때 일어났는데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신비 그 자체다 이거야. 헬로 자체다 이거야. 자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한 그 우리가 첫 번째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다 아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했는데 창세기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거랄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랄 땅에 이제 그 거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거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갖다가 사례죠. 사례를 이제 데려왔단 말이에요. 네? 왜?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랬거든. 왜? 아브라함 지가 죽을까봐. 죽을까봐. 어? 아브라함이 그랬어. 그것도 왜? 이 땅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겁나서 나는 내 누이라고 속였다. 나도 지금 고백을 했죠. 제 입술로. 아비말렉한테. 자, 그러니까 아비말렉이 데려왔어. 자, 보세요. 데려온 그날 밤에,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예? 꿈에 아비말렉이 나타난 거야. 이상 중에 나타났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걸 구별해야 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했다지 않았어요. 꿈이라고 그 드림. 로드 케임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 아브라함 그 와이프가 아니야. 와이프야. 아브라함 와이프 네가 왜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비말렉이 딱 바짝 놀랐어. 아이고 하나님 난 몰랐어요. 어? 내가 일부러 아브라함만 데려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가 속였어. 나를 지가 저기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데려온 겁니다. 어? 왜 나를 그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 돌려주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겁먹어가지고서는 나는 죄가 없어요. 나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알아. 너는 어 고의로 아브라 와이프 데려온 게 아니라 네가 몰라서 데려온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 지금 꿈에 그래 내가 지금 너한테 온 거야. 건들지 말라고. 어? 너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빨리 돌려줘라. 돌려주면 된다. 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저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선지자니까.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나한테 기도를 해주면 네가 산다 그랬다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니까 아비멜렉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가축과 그냥 뭐 소양자 잣대가 떼어졌어. 아브라함은 수지가 맞았지. 와이프도 그냥 부자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이것도 끼가 있어, 이거. 이게 벌써 옛날에도 한번 써먹었거든. 재미를 봤다, 이거야. 그 창세기 12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도 바로왕한테 또 속였어. 아? 근데 네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또, 바로 갔던 걸 또 덥석덥, 뒤섭덥, 뭐, 뚝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꿈에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그때는 뭐로 쳤냐? 코로나로 쳤어. 뭐, 코로나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재앙으로 쳤다 그랬는데, 성경 영어에는 시리어 디지라 그랬어요. 병. 아주 중한 병이니까, 뭐, 지금 코로나 같은 건지, 뭐, 작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병으로 잡은 쳐가지고
바로가 저 놀이다 빠져가지고서는 아이고 빨리 데려가 빨리 어? 빨리 데려가. 그래가 데려가 죽으면서 그냥 저 뭐예요 또 가추 또 뭐 그냥 뜨끈뜨끈 땡겨줬다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아주 재미를 본 사람이니까 거기 그 전에 애굽에서 자 그 다음에 가만히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요.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장가들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부엘사마를 지나가서 이제 하란으로 쪼그작으로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날이 저무니까 돌 위에 돌을 잡아서 베개를 탁 집어 잠을 자는 거예요. 잔다고 자는데 그때 꿈에 이상 중이 아니에요. 이거 잘 구별하세요. 이상 중이나 어떤 말씀 중에 어떤 환상 중에 이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꿈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기가 꿈에 나타난 거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처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엔젤 오브 더 로드. 엔젤스에서니까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어. 천사들이 맞던데 이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 쫙 다 탔어요. 오 할렐루야. 쫙 따가지고 그 천사들이 오락내락. 서커스 했다 이거 서커스. 사닥다리가 서커스 천사들이 서커스 했다고.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이 맵다 한국에 그 위에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일곱 번 봤어요. 일곱 번.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 근데 꿈에 봤기 때문에 안 죽었다 이거예요. 에? 모세도 북극관제 봤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다 야곱아 네가 지금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땅을 그 땅 약속의 땅이죠.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내가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무슨 땅에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래 주겠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야곱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야. 여러분도 꿈을 꾸셔. 오늘 밤부터 이 소리를 듣고 꿈을 꾸시라고. 꿈을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비말렉에게 나타난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이 구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라고 왜 여러분이라고 하나님 꿈에 안 나타나겠어. 천사가 안 나타나겠냐고. 왜 나타났는데. 자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다. 네 자손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바짝 놀래가지고 와!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는 거야. 그때 야곱이 뭐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죠. 초신자 아마 초신자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몰랐다. 어? 거기서 뭐 중생한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중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돌베개를 했다가 탁 꽂고서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둥을 탁
잡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할렐루야. 오 마나다라바 샬라 칼라바디리. 오 만나라바 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것이 천국문이구나. 야곱이 소원에 뜨고 있어. 어?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꿈으로 나타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나가다 빠진 거예요. 한천국문이구나. 내 십일조를 내가 드리겠다. 거기서 딱 약속을 십일조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지금 장가 걸어가는데 예산전 집에 가서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소문을 딱 하고 나가면 거기서 완전히 왜 그랬어? 하나님을 꿈에서 이거 보세요. 꿈에서 봤다 이 꿈에서 그 꿈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꿈을 통해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 지금 그거 지금 나 그거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뭐 그때나 하나님 나타났지 지금이 뭐 내 꿈에 난 한 번 나타났는데 뭐 나타나겠어. 이러지 말라 이거야. 예수께서는 어제 오늘 동일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좀 늦었지만 요한에서 2장 28절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부터 부어주고 잘 보세요. 내 남종과 여종은 내 저에게 알고 딸들은 예언해. 예언 프로피사 예언한다. 예언 알고 딸들이 그 다음에 늙은이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꿈을 꾼다. 꿈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신 분 나 같은 사람 늙은 분도 있으면 기대하시라고 요엘이 약속을 했어. 벌써 올해 한 2500년 약속을 했다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꿈. 그 꿈이 드림이라고 나왔어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비전 이상이나 뭐 현몽 이런 게 아니라니까. 밤에 다들 꿈. 꿈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야곱에 나타난 꿈. 야곱 꿈과처럼. 예. 아비말렉에 나타난 꿈과처럼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꿈에서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 그때 비전으로 나와요. 젊은이는 이상을 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그 이제 꿈을 꾼다는 거. 그 꿈에 얘기해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또 쭉 또 한번 쭉 역사를 쭉 한번 또 내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저기 또 꿈에 나타나는 게 이것도 재미 본 사람이 또 있어. 기드온. 사사기 7장 보면요. 그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요. 기도를 하면 딱 떨어지죠. 300용사. 그 300용사가 이제 기도원이 이제 그거 다 시험해가지고 물에서 다 시험해가지고 이제 300용사 딱 치렀지 않습니까? 2만 5천 명 중에 300명 딱 치렀어. 치려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미디안 진지를 쳐들어가려는데 쳐들어가려니까 골짜기 가서 딱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그 적군병들이 어마어마해. 하나님이 거기서 벌써 딱 말씀을 하셨어. 뭐라 그런 거 아니? 가서 통첨 가서 쭉 먼저 보는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친구가 하나 네 쫄방 하나 데리고 들어. 아주 이름까지 딱 지명해 가지고 하나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간 거야. 골짜기로 딱 두 사람이 정천으로 딱 간 거야. 딱 골짜기 쫙 되고 적군들이 미디안 분들이 쫙 있는 거기서 오거든. 딱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데 보세요.
그 미장군도 두 명이 지네끼리 뭐 똑똑똑똑똑 얘기를 해.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놈이 그러더래.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이 보리떡, 이런 보리떡 덩어리가 그냥 우리 미디아, 우리 캠프들을 그냥 굴러내려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텐트를 그냥 다 망가뜨리고 완전히 복사만 그 꿈을 꿨다 그래. 그러니까 또 그 옆에 듣던 친구가 있다가 뭐라 하는 거야.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건 알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 족속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편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아주 그 아주 그 저 뭐야 꿈 해몽도 따뜻하네. 아주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원 다들 거기도 다 걔네들이 두려워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니까. 아주 해몽하는 것까지 친절히 아주 다 거기서 지네들끼리 해몽하는 거 다 옆에 다 들었어. 다 듣고서는 아이고 할래. 해몽까지 다 듣고 그리고 그 캠프가 기도니 진짜 내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서 그 영화 보면 워시프 가대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기도원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 기도원이 두려웠거든. 그거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거 치러 갈지 말지 할지 뭐 그런 방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날 해줬어요. 뭐 가서 봐라. 가서 봐라. 보면은 알 거다. 그러니까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야. 하나님 계시가 딱 들어맞았구나. 이건 뭐 틀림없이 100% 그냥 확실히 딱 온 거다 이거야. 환경의 증거를 받았다 이거야. 내 얘기는 다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에다 잡혀두고 그냥 300명이 그냥 가도 그냥 아주 완전히 작살냈잖아요. 그 이겼잖아. 그거죠, 그러면. 꿈! 그 저건 두놈이 얘기해서 똑똑똑똑 꿈 얘기하는 거. 아니, 대문까지 딱 듣고서는 아주 거기서 그냥 딱 승기를 잡아서 딱 잡아가지고 한 거냐,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 이거 봐. 하나님이요, 우리 크리스천 보는 거는 그 안 믿는 사람들, 이건 이거 미디안 군사 이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작것들이니까 그것들한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거야.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도 꿈 얘기 꾸면 잘 귀 기울여. 기도원 같이 잘 귀 기울여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한지를 그 누가 알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 인간의 이 짧은 여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또 있어. 이게 제가 꿈 얘기하나 많은데. 그럼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저 꿈 해몽 하니까 이거 해몽 생각나는 게 해몽 자리가 제일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다니엘이 해몽자라가지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지금 미국이죠. 미국의 지금 그 뭐야 지금 뭐 부통령쯤 되나 뭐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지금 국무장관 좀 됐어요. 국무장관 지금 미국에 그게 그 올라간 사람 아니야. 다니엘 다니엘이죠. 뭐 여러 말 안 되게 다 아니까 너무 뭐 잘하는 거니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2년 됐는데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게 또 느부갓네살이 이게 말이에요. 이게 보면 이거 보면 아주 무지막지한 왕이야 보면. 지금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 더하면 더해.
뭐 비 막상막할 거다 말이야. 뭐예요? 내 꽃 거기 술사 박사 돌고 저저저 그것들 다 그거 저저저 그것들 보고 너 내 낳은 꽃으니까 내가 지금 죽겠어. 이러면 어젯밤에 굶은 것 때문에 머리가 지글지글 아파 지금 잠을 못 잔다 그랬어. 잠 그는 꿈꿨는데 그러니까 너 꼭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해몽까지 하라. 아직 안 하면 넌 다 모가지야. 이렇게 된 거라. 그니 수사 박사들이 아이고 그냥 이게 이제 모가지 날라갔구나 하고 그냥 근심 걱정이 하고서는 왕한테 간구해도 왕이 들켜도 아니야. 다, 내 꿈 얘기 안 하면은 나 니를 다 죽어. 거기에 동달아 또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을 왜 죽이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이 뭐 거기고 뭐 술사가 돼요? 뭐 돼요? 다니엘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부탁을 받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저 느부갓네살이 참 아이 참 나쁜 왕이죠. 그래도 사람이 그거 어떻게 너 꿈을 꿨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해몽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맞추냐고 그거를 무슨 꿨는지. 그 후사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은 못합니다. 신이 안 하면 그걸 뭐 사람이 꿈꾸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들은 책도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더 한 놈이야. 김정은은 그냥 김정은이가 내 얘기했으니 뭐라는지 알아요? 금붕어 지 어떤 금붕어 기른 사람 금붕어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알죠? 매스컴에 안 나왔어요. 자 그렇고 그 똑같아 다 드무갓네살.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꿈에 나타났다고 얘기 안 했어 다니엘한테. 다니엘은 꿈에 자꾸 한 번도 안 해. 항상 다니엘 이제 그 다니엘 8장 7장 8장에서 쭉 나오지만 강가에서 이제 한다. 참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다. 꿈에 한 번 나타났어요. 이상 중에 쫙 나타나가지고 해몽과 그 꿈을 쫙 계시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아다시피 세계 종말 다니엘 꿈 해몽할 때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다니엘 꿈 그 해몽해가지고 느부갓네살 꿈 그 신상 그 해몽해가지고 그거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다 얘기해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제 말이. 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대로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과 강정해가지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가, 마리아가요, 임신을 했네.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해서. 그때 유대법으로 해서 여자가 돌로 맞아 죽어요. 모세율법을 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도 안 왔어요. 어떤 이상 중에 나타났다고도 안 왔어요. 꿈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꿈에. 밤상 꿈에. 꿈꾸시라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 성령께 잉태하신 거다. 할렐루야. 다 선지자가 옛날에 얘기하는 그것도 이리라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4절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내 백성을 내 주에서 구원할 자다. 네. 그 선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 딱! 하여! 그니까 요셉이, 빡! 두려워, 데려와! 마누라 삼어!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은 없어요. 야! 그 대롱만이니까 말하러. 그니까 꿈에 안 나타났다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꿈에 안 나타났으면은 예수님 난 탄생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장에 뭐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저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구덩이 났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헤롯한테 왔지 않습니까? 헤롯한테 와가지고서는 아, 헤롯한테 얘기하는데 헤롯이 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별 보고 쫙 가가지고 가서 이제 향품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약국을 탁 드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동방박사들 꿈에 동방박사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이라는 걸 당기러 갔어. 사람, 헤롯으로 갔으면 죽었죠, 다. 그때 헤롯은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짓말한 거예요, 동방박사들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동방박사가 간 다음에 요셉이가 이제, 그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가 한테 꿈에 또 나타났어.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야, 지금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국으로 도망가라. 꿈에 나타날 때니까 환상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기에 나타나지 꿈에 요셉이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나타나서 가라. 애국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야간 도주한 거지. 쉽게 우리나라 지금 말로. 밤에 애국으로 내려가서 있었어요. 그것도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한테 또 나타났어. 그 요셉이한테 꿈에 네 번 나타났어요. 네 번. 요셉이한테 제일 많이 나타났어. 예. 그 애굽인데 또 밤에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헤롯이 죽고 다른 왕이 생겼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가니까 거기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 새로운 왕이 아주 더 악한 놈이야. 그 이제 헤롯의 아들인데 더 악한 놈이야. 그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 갈릴리 땅 갔다가 그럼 있다가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칭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합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요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를 처음 믿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걸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꿈 얘기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의 큰 아주 이방인의 그 복음의 문을 여는 사건이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그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그걸 봤어요. 고넬료가. 근데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고넬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이상 중에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그 분할 욕보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보낸 그 다음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요거 지금
꿈을 꿈인지 환상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술을 안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비몽사몽가라 그래야 돼. 비몽사몽.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꿈이라고 단정하지도 않고 비저적이 이상이라고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비몽. 영어로는 트랜스라고 나와 있는데 트랜스라는 말은 그 꿈결이라는 뜻이에요. 꿈결.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꾸면 좀 꿈 것도 같고 어떻게 꿈 꾸는 것 뭐 그런 비슷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 꿈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내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청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갔던 그 고넬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거기 성령이 임했냐면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그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한테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고 나중에 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나와요. 그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한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꿈 얘기를 쭉 지금 구약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은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시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여러분 밤에 잠에 잘 때 꿈을 성령의 꿈을 지금 꿈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달나라가고 지금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 과학자나 의학자의 꿈의 정확한 정체를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지금 보편적인 그 이론이 뭔가 하면 낮에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 밤에 잘 때 이 생각 지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정도로만 지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꿈은 신비한 것에 속하죠. 신비한 것에 속해요. 하나님이 그 신비한 걸 통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어떤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할 때 그것을 잘 기다려 듣고 마음껏 새겨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왜냐하면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다시피 전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기본적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실천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나의 계시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모든 통해서 내려줄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오늘 이 설교를 여기서 그치겠습니다.